천보산 민족 기도원 너무 귀한 기도원이에요.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상황인데도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압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죠? 네,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병든 자는 치유될 것이고 목교 문제는 풀릴 것이고 사단마귀 귀신 역사는 떠나갈 것입니다. 네, 이곳에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반주자 있습니까? 예. 성도들아 이 시간은 박수 힘차게 한번 갈까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으기로 성령님의 은혜 우리의 임하셨네 기로다 기로다 이 시간 은혜 받으기로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기도해주시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내곧 받아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기회지 타오르네 우리는 죄다 모든 죄짐 던지어라 아멘 아멘 성령의 못해운 죄 우린 가슴 태우는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기회 구하여라 기로다 기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생선 모르나 하늘이 은혜기에 늘 있는 주 생각만 하나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이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기회지 마라 하나님께 받을 영광 그 얼굴 할렐루야 사람들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나를 고쳐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아멘 바로 이 천보산 민족기도원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여러분을 고쳐주셨고 문제를 해결해주셨고 바로 그런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데 꼭 제가 만나야 할 분들 다시 말하면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꼭 드려야 할 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일생 이때에 최고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루에 7시간 생방송을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대결절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1만 5천 명 이상이 매일 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아마 세계 역사상 그런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하자마자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방송으로 제가 기도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작전실 오름 기도회.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팬데믹 상황에서 2,000명 이상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주에 100명씩 등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 아멘. 옆 사람에게 기왕 올라오셨으니까 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 좀 할까요? 네.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순모산에 올라오면 또 스쳐 지나가다가 늘 보는 분들이죠. 그죠?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제가 원래 굉장히 쇼팅하는 목사거든요. 제가 아주 성대를 강력하게 쓰는 목사예요. 근데 너무 그렇게 쓰다가 성대 결절을 걸고 나니까 아 정말 우리 강찬양 아까 찬양 인도하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저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이 진리의 말씀은요 강하게 선포해도 능력이지만 속삭여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맨손으로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그런데 제가 no money, 영어로는 bare han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빈손, 빈손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저 뒤에서 마이크 들고 제가 이제 찬양할 때 찬양해 주는 그리스김 3호 가 이렇게 함께 와서 또 찬양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사모에게는 호미 한자로 저한테는 사반절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산을 뒤집어 엎겠다고 그게 개척자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 호미 한자로 사반자로 들고 큰 산을 뒤집어 엎겠다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주변 교회를 보니까 중장비를 동원하고 있더라고. 나는 사반자로인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저에게도 중장비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이루기까지 제가 게으름피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잘 섬겨주세요. 그분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생명 같은 분들이에요. 예, 네. 제게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전도했는데 세 명의 영혼이 전도돼가지고 제가 이제 몰고 다니는 차가 이제 너무 비루 먹은 말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전 세계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집회로 다니고 선교로 다니고 그런데 제가 타고 다니던 차처럼 낡은 차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도 예, 아프리카의 수많은 오지를 다녀요. 그런데 제가 타고 다닌 그냥 타이어가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알베 있는 거고요. 운전석에서 길바닥이 보여요. 그러니까 운전석 밑에 빵꾸가 나가지고 아스팔트가 보여요. 그런 차예요. 그런데 한 시간씩 차를 세워서 그 물을 먹여 가요. 물이 새니까. 예. 근데 그런 차인데 그런 차를 몰고 이렇게 서울을 정복하겠다고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세 명의 그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낡은 차에다가 전교인 소풍을 한 달에 한 번씩 조진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 끝나고 꽉꽉 말아줘. 꼭 눌러줘. 이게 김밥을 싸가지고. 전교인 수련회. 그러니까 세 명하고 우리 쌍하고 애들 몇 명 태면 그 차를 타고. 네. 얼마나 정말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말에는 우리가 전교인 또 청소 수련 이게 성전 청소를 전교인이 모이는 거예요. 세 명만 모이면 전교인이니까. 그런데 네. 바깥에 자기 남편이 한 명 왔대요. 네. 세 분이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담임 목사인데 애들하고 부인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꼭 한번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면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심장이 뛰는 거예요. 드디어 남자 성도가 생기는 거죠. 최초의 남자 성도. 토요일 날 잠을 못 잤어요. 교인 한 명이 이렇게 오신다는 말에 잠을 못 드는 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해요. 저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지금까지 매일 하거든요. 예. 매일 운전하면서도 방언기도 하고 운동하면서도 방언기도 하고 예. 늘 제 입에서 라시케 말라삼바바 카발레시케 계속 예. 그러니까 항상 제 안에 불이 있어요. 예. 그런 제 청년 시절부터 기도의 습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제 왔을까 안 왔을까 예, 궁금한데 또 뒤돌아볼 수가 없더라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딱 일어섰는데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 어떻게 알아? 집이들 좀 왔다고 해주면 안 돼? 예, 안 왔어. 아, 그 남편이 안 온 것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안 왔어. 그러니까 교인 3분의 1이 빠지니까 설교할 맛이 없더라고. 그때는 핸드폰 같은 거 없을 때니까 예배를 끝내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집에 있다는 얘기예요. 집구석에 있으면서 전화를 예배당 안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안 나왔어? 그랬더니 제가 수학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이 목사님 너무 잘생겨가지고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고 했다. 여러분 잘생긴 것 때문에 교인 3분의 1이 빠져버린 내가요 그 전화기를 끊고 또 다시 강대상 엎드려서 기도했어. 아버지 왜 나를 잘생기게 만드시나 교인 3분의 1이 빠지게 만들게. 지금 저도 웃고 여러분이 웃지만 그때는 진짜 울었어요. 예. 그래도 우리 주님이 그러더라고. 실망하지 마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너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놨다. 위로를 받고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계속 중장비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 손에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방송이냐면 기독교 방송국이 케이블 TV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케이블 TV가. 에? 그래가지고 예, 기독교 방송이 처음 생기는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방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고 방송 선교 헌금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예, 잘못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 아니래. 예, 자기 그 기획실장 되신 분이 자기 방송국 직원들이 차에다 내 설교 테이프를 들고 다닌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뭐냐고 들어봤더니 너무 은혜가 되는데 시청률이 안 나오면 케이블 TV가 없어져 버린다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시청률이다. 이래가지고 제 설교를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방송국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매주마다 네, 방송국에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전화통에 막 불이 나기 시작했고 방송에 나가면 방송국에도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7년 제가 CBS, CTS, 뭐 극동방송 이런 방송을 설교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성대 결절이 걸려가지고 중단했어요. 성대 결절이 그러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장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단 딱 채널을 돌리다가 저를 보면 채널을 못 돌립니다.
워낙 괜찮게 생겼죠. 아, 뭐 영화배우가 뭐 설교를 한다니 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제가 뭘 할까. 그래서 우리 앞에 찬양하던 강찬양 데리고 몽골 가장 열악한 오지를 다녀보자 해가지고 몽골 오지를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그 몽골 오지에 가서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불러본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예수 이름이 찬양받은 적이 없어요. 예. 1만 2천 명이 사는 도시에 무당만 천 명이야. 근데 그곳에 그 유명한 그 스님 한 분이 예, 도시로 자기 딸을 학교를 보냈는데 울란바토르 대학이라고, 그 대학의 캠퍼스에서 이 딸이, 스님 딸이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소식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예, 올라와서 그 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고 가는데 선교사님을 만난 거죠. 선교사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다 큰 딸인데 그렇게 무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스님과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스님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저를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신도들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몽골의 이런 그 이 불교는 우리나라 불교보다 더 약해요. 그냥 무속 신앙이야.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다. 예, 그래가서 그 유일하게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하나, 절이 교회가 된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원하는 집회를 해달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불러서 제가 그곳에 가는데 24시간 잠을 안 자고 가는 거예요. 차를 몰고. 예. 네. 근데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막 차가 피져버리고 막. 예. 네. 얼마나 험한 길인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엉덩이가 다 껍질이 벗길 정도로. 길도 없어. 그런 길을 가서, 예. 네. 이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심하겠습니까? 예. 네. 그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제가 연예인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몽골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기독교 연예인들을 호텔로 다 데리고 와서 예, 일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방송국 사장들, 시장, 경찰서장 전부 다 만나 대접하고 예, 이 집회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예, 밤에 막 시끌시끌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나를 집회를 총 주관하던 그 친구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부부싸움이라 울통을 벗고 하더만. 예. 그래서 말리면서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예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 영상을 10분짜리 편집해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 한 분이 그러네요. 목사님, 몽골 사람은 피를 뽑는 흥분해 버립니다. 감당 못 합니다. 이거 틀면 틀림없이 난리가 납니다. 아, 나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왔으니까 너도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밤새 기도하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는지는 하나님께 맡겨 들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예. 그리고 이 잘 말이 안 통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영화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막 비가 막 먹구름이 찌는데 어마어마한 비를 몰고 먹구름이 오는 거예요. 예, 다 음향, 영상 다 세팅을 다 해놓고 예,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다 모여, 스태프들 다 모여 그 경기장에 모아놓고 하늘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노니 그로마 물러갈지어다. 예, 이렇게 명령하면 놀랍게요. 예, 우리가 카메라를 다 들고 갔잖아요. 우리가 CTS 열방을 향하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계속 출연을 했고, 제가 이제 뭐 기도 천사니 뭐 이런 미라클 아원은 이런 생방송 진행자였거든요. 제가 극동 방송도 제가 생방송 진행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영상이 다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손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구름이요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또 구름이 또 올라가면 또 예수는 뭐야 예수고 그걸 다 찍어서 방송을 했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나네요. 예수님의 권세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드디어 집회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멀리가 궁금하잖아요. 그 도시에는 딱 30명 스님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밖에 없어요. 예. 네. 근데 놀라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거기는 추운 나라라 알코올 중독 근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냥 와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은 경찰서장이 쟤도 안 잤는데 비틀거린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차 다 데리고 왔어요. 고맙더라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 네. 예, 집회가 시작됐는데 먼저 영화를 틀었어요. 영화를 틀었는데 막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예?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채찍에 맞고 막 피가 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영상을 보여주니까 막 이러니까 이 내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통역자한테 물어봤죠. 이게 뭔 얘기냐 했더니 빨리 끄라 이거야. 그만 저걸 중단시키라는 거예요. 막 머리를 치고 막 때 뒹구는 거예요. 거기에 무당들이 귀신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냥 끄지 마, 끄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예 그러니까 안 끄니까 막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막 돌을 내가 돌을 주워서 없애는 걸 못했어요. 돌이 날라올 줄 알았으면 낮에 다 주워서 없애지. 예. 근데 이제 영화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설교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올라갔더니 거기 몽골의 지도자들이 막 유명한 연예인도 많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올라가면 죽습니다. 몽골 사람 모릅니까? 예. 네. 비켜. 나는 순교하는 게 꿈이야. 나와. 예. 네. 그리고 올라갔어요. 돌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매님이 돌에 맞아버렸어요. 예. 네. 그래도 끔찍 않고 설교를. 예. 네. 제가 아, 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24시간 잠을 안 자고 몰고 간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 여러분들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조상 징기스칸은 지금까지 어떤 영웅도 이렇게 세계 가장 큰 땅을 지배한 적이 없는데 지금의 몽골의 모습은 뭐냐 이러면서 막 설교를 했더니 그친 거야 돌이. 그렇게 해서 집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어요. 근데 처음으로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네. 그리고 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도시에 큰 풍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풍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예. 저는 비를, 멈춰본 적이 참 많은데,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집회가 진행되는데, 목구름이 몰려오는 거야. 예.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비는 멈춰줘야 내가 명령했거든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비가 멈추는데 어디만 멈추냐면 경기장 안에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경기장 밖에는 비가 내려 카메라로 다 잡히는 거야. 근데 경기장 안에 뚜껑이 없는 경기장이야. 그 안에만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한 번도 예수님이 영광 받아보지 못한 그 지역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집회에 얼마나 주님이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가.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한 이름이에요. 저는 신유집회를 하는 목사예요. 제가 신유집회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병든 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현장에서 치유가 되는데
팬데믹 사회라 신입회가 취소됐어요. 고민했어요. 어디 산으로 내서 자동차로 계속 오게 해서 자동차에 내리면 안수하고 또 타고 보내고 또 이렇게 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국리를 하고 아니 호텔을 하나 통째로 그냥 한 500개 방을 얻어가지고 제가 호텔 방을 돌면서 안수를 해줄까. 별 국리를 다 했어요. 예. 네. 부산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호텔을 통째로 빌릴 테니까. 예. 네. 그래서 집회 광고를 하면 호텔에 들어온 분들, 예. 네.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가서, 예. 네. 안수해주고 방을 돌면서 하면 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 근데 그보다 더 그래.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대인데 온라인으로 신입회를 해보자. 그래 최초의 온라인 신입회를 했는데요. 제가 예, 10분 정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질병을 명하고 악한 어둠의 영들을 명하고 계속 그랬더니 막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 슈퍼내추럴 미러클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팬데믹 시간에 매주 신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엄청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예? 질병을 따라 그리고 나서 바로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암이 예, 말기암이 아예 암이 통치로다 전이된 암들이 없어져버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순식간에 수많은 질병이 치유되는 여기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곳곳마다 지금 예. 예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월세를 내는데 월세 낼 만한 형편도 안 됐지.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나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아내는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 학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엄마들이 찾아갈 때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그 구청에 다니는 부부가 이제 아이 병하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맡겨놓고 퇴근하면 데리고 가는데 걔가 맨 마지막에 남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엄마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 싶어서 전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실 돌아오라고 했어요. 예. 그때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한 분은 이제 그 아이 가방도 메주고 이제 갈채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잠깐 아이 차 한잔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더니 선생님이 얘 예쁘다고 사탕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탕을 먹고 막 기분좋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다가 사탕이 목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축 늘어져 버리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름대로 응급처치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엎어놓고 막 이 등을 짝을 쳐서 목에 있는 거를 이물질을 꿰내야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응급처치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곳에 사탕을 놓지 마세요. 가정집에도 비치면 큰일 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 교회는 사탕 절대로 안 줘요. 아프리카에도 내가 사탕 안 줘요. 왜? 그 아이들 걸려서 어떡해. 제가 아프리카 예, 20년 동안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요.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수많은 염소를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제 꿈이 아프리카에서 순교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예. 네. 몇 번씩 죽을 뻔한 일이 많았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사탕을 주겠어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예. 뭐 어떤 부모님의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 119가 119지 불. 근데 얘는 축 늘어져 버렸어. 완전히 축. 3분 지나니까 늘어나 버려. 동공이 벌어져 버리고. 흰자가 하나. 그래서 내가 무릎 꿇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야. 무릎 확 꿇은 거야. 그 아이를 내가 엎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그랬더니 이 사탕이 목에서 퍽! 그랬더니 박수로 영광, 주님께 영광. 그랬더니 그 믿지 않는 그 병아 엄마의 입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 놀랍나요? 이래요. 놀라운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소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능력을 받았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능력 능력을 받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날 누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응답 응답을 받았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 갈 때 승리를 얻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하세 우리 승리하세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하세 안나이 내 영광 함께 들을 소망 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승리하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고침받세 우리 고침받세 예수 안에서 우리 응답 우리 응답받세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들을 소망 함께 들을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응답받세 큰 박수로 드릴 경광 그를 이끌 할렐루야 체중이 38kg밖에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의 기적을 주소서 이 생명의 기적을 주십시오 저를 한 5년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주의를 하다가 상급 가지고 가게 도와주소서 네. 그리고 사력을 당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네. 집회가 끝나고 밤에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생애의 기적을 주십시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까지 무릎을 펴지 않는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도록 제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계속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이 이름의 권세를 하나는 경험하게 돼 계속 면역을 선포하는데 내 속에 시커먼 게 확 빠져나가 아 이놈 때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한 게 이 어둠의 영 때문이었구나 놀라운 것은 그 뒤부터 살이 오르기 시작한 네.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9시만 되면 무릎을 딱 꿇고 새벽까지 무릎을 펴지 않았어요 사력을 당한 치열한 깊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 깊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목사입니다 깊은 기도는 지성소에 오르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깊은 기도가 들어가야만이 주님의 지성소에 이르는 기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그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매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네. 그냥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취하는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일반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인데 예. 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의 권세가 나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귀신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아주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야. 다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강주기독병원이라고 제가 강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락을 받아요. 기독병원은 전도 허락이 되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 뭐 코로나 팬데믹에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네 학생 네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요. 그럼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제가 기도해드리고 원하는 분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덟 침대 중에 한 명은 손들어요. 꼭. 왜냐면 절박하니까. 제가 가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야. 시켜멜로 가라 왔어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지배 티고든 질병은 따라 막 기도하니까 뭔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침대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 발동하는 거야. 나도 안 받아겠다. 그래가지고 눈 뜨면 여덟 명이 다 모여 있어. 그냥 예수를 따지. 병든 사람 확인해 봐. 지금 확인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이래가지고 하루에 여덟 침대가 다 퇴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병원 망해버릴 뻔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몰라. 그 의사가 해진 돌아왔다고 환자 들어있어. 간호사? 환자 들어있어. 아니, 어떤 전문 청년이 전도하러 와가지고 뭐 막 했는데 다 나았다고 퇴원하지 말아야겠는데도 다 나았는데 왜 있냐고 하면서 다 나가버렸는데요. 그 청년 그 전도한다고 저 전화번호 연락 좀 줘. 전화 의사한테 전화가 왔어. 나 의사한테 뒤지게 맞는 줄 알았어. 그때는 의사가 그게 아니야. 저도 만나시겠습니까? 그럼 네 만났는데 내 친구 닥터가 내 병을 못 고친대. 자기도 의사인데 나를 기도해 달라. 그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했는데 그 의사 병이 나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사면서 간호사도 나한테 보내고 귀에서 막 물이 나오는데 여자가 귀에서 물이 나오니까 냄새가 나서 결혼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따라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생에 가진 이 고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저는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그 능력이 내게 떠나지 않게 달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나를 기도를 멈출 수 없다. 나를 멈출 수 없다.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터져서 교회를 오지 말라는 문자를 담임 목사가 보내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2020년 부활절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문자를 보내놓고 내가 침대에 얼굴을 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역대하 7장에 내가 땅에 전염병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회개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코뿔소 TV라고 유튜브 제가 하는 방송인데 수만 명이 듣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명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회개하자.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거라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일로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한 겁니다. 제 선대가 너덜거릴 정도로. 그래서요.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우리가 어제까지 66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2년 만에. 여러분, 이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그들의 심정에 불을 지르는 일을 계속해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됐어요. 예. 네. 그게 뭐냐면 무화과나무 싹이 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싹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다고. 코로나 팬데믹이 그냥 일어나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주님의 신부들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실까 봐 두렵죠? 집이들 안 그래? 또 아파트 분양받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가 어떻게 신부가 되겠느냐.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그 신부가 1년 전부터 신부 준비를 하잖아요. 저의 소망은 뭐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손영원 목사님처럼, 초기철 목사님처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너무 사랑합니다. 적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또 이 땅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그런 자세로 한 세 명을 위해 목숨 걸 자세가 돼요. 네. 그냥 해붙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권사 400명을 세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까?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준 이름이지 보관하라고 주는 이름이 아니야.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는 이름이다. 그 말. 아멘입니까? 이게요. 기도하면요. 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하루에 3시간 이상 내가 한번 해본다.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해오고 있고 아주 여러분의 가정을 작살내고 있는데 신랑만 욕하고 있는 거 같죠. 앤수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뒤 역사는 원수를 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한번 합시다.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 괜찮은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거룩한 보혈의 공로에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만나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 예수 영광 중에 구원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구원 얻을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부를 때에 자칫 참여하겠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예, 부자가 이렇게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제트기가 쫙 불을 뿜고 하얀 연기를 남김에 쫙 하는 거예요 예, 새끼 아빠가 독실하게 아빠 아빠도 저렇게 빨라? 그런 거예요 자식아 똥구멍에 나도 불만 붙으면 빨라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와서 하늘의 불을 받아야 돼요 네. 내 푸른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주위에 이제 일어나 내 삶을 죽게 두려라 아멘이시죠 하늘의 불이 가슴에 타야 돼그 불은 누구도 끌 수 없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의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안 꺼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그 심장의 불은 홍수라도 끌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불을 사모해야 돼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새벽 예배 예, 어른들 예배 다 참석해요 학교 왔다 가방 메고 집에 가면 일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일단 가면 개새끼들이 밥 달라고 막 열댓 마리가 달라들리고 돼지들이 어떻게 알고 아니 이 돼지 새끼들은 내가 집 밥주기 태어난 밥주기에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줄 알아 나만 오면 밥 달라고 고추 널어놓은 거 다 담아서 해야지요 소풀 베야죠 그냥 산더미처럼 일이 많아 그러니까 아예 집에 먼저 안 가 예배당에 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 그리고 나서 예배당 집에 가가지고 왜냐면 이제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데 농사는 엄청나게 많아 예, 땅이 넓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미숫가루 흔들어가지고 예? 아버지 밭에 가 뭐 어떻게 뭐 준비할까요? 미숫가루 챙겨라 미숫가루 주전자에 물을 닦아가지고 막 숟가락 쓴 거 이 돌리고 세 바퀴 돌리고 다시 한 바퀴 돌려 그래야 잘 녹아 주전자로 흔들어 한잔 아시죠? 꼭 막걸리처럼 생겼잖아 그렇게 이제 예, 하는데 영민아 농약하러 가자 그래요. 아, 최고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누나도 따라 나섰어요. 왜냐하면 농약을 할 때 이걸 틀어줘야거든. 이게 미는 게 좀 몸에 싫으니까 좋아요. 땡길 때 힘들거든. 그러면 양쪽에 서서 누님이 날 탁 밀어줘야 돼. 나도 밀어주고. 이걸 이제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농약을 다 하는 거죠. 근데 누님이 나한테 그래. 영민아, 네, 누님. 아니 너는 매형을 얻고 싶냐 안 얻고 싶냐 그러는 거예요. 어, 지가 지니까 하면 되지 뭐 나한테 얻고 싶냐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얻어야지 매형 생기면 좋지 그랬더니 너는 여자가 알통이 생기면 남자가 좋아하겠냐 안 좋아하겠냐 그래. 살살 머리를 굴려. 아, 알통 있는 여자 매력 없지 그랬더니 그럼 나 갈게. 어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내가 뭐 그래도 뭐 운동 안 셈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농약을 하고 농약이 내가 안 틀면 안 나가거든 그게 이게 틀고 있어야 압력을 줘서 여기서 이게 나가는 거죠. 집이들 알지 그거. 어 이 앞에 있는 분도 해봤구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는데 이제 아주 짜증이 나서 아버지 오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교회 장로로 피택 당하셨고 이제 곧 장로로 안수를 받는 분인데
예수 이름으로 벼멸구가 사라진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랬어요. 처음 받은 질문이야, 농사꾼으로서. 아버지가 예수 이름은 불가능이 없지만 농약은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이렇게 믿음 없어 장로 안수 못 받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아니 예수 이름은 불가능이 없다고, 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아 그 조그만 그 뱀물불 새끼들 이거 없어질 수 없겠습니까? 무릎 꿇으세요. 터전을 확 받은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논두렁에 무릎을 딱 나고 같이 꿇었어요. 아버지,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별멸구는 인원에서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네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별멸구가. 아버지 아멘 하세요. 아멘. 갑시다. 생각이 달라지기 전에 빨리 절실을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그 추수 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돈 어떻게 됐어요? 내가 또 이렇게 또 결과가 안 좋으면 나한테 책임이 있잖아. 이야, 풍년이다요. 그 참 놀랍다요. 예, 네, 유기농으로 해버렸어, 유기농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한 거야. 그리리 그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인생에 있어서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그 이름은 능력도 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그랬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고 그랬고. 아멘.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셨잖아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요. 에? 다시 한번 꿇어. 아, 더 크게 해봐요. 꿇어. 그러면 안 꿇어요. 여러분들이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꿇어 그래야 되는 거야. 다시 예수 이름으로. 꿇어. 안 하는 사람 뭐야. 다들 성대 결정을 흘렸어도 지금 성대 쓰고 있는데. 다시 예수 이름으로. 꿇어. 그러면 꿇게 된다 이 말.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가정에 침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름 운동을, 오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총사령관이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 신명기에 주님은 용사시다 그랬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총사령관이세요.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름이라는 말은 영어로 직역하면 작전실이에요. 근데 작전실은 어떤 곳이냐면 전쟁의 지휘를 하는 본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그곳이 작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오름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네, 가정이 깨져버릴 위기가 있을 때 클라라는 한 여인이 이 작전실에 대해서 코칭을 합니다.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남편을 미워하고 또 아이는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옷장을 비우고 거기에 작전실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을 빼곡히 막 적어놓고 막 둘을 기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오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골반 기도거든요. 누구든지 방 하나가 나오면 그거 다른 데 쓰지 말고 오름 기도, 거기에서 작전실이 벌어진다. 내가 엎드려. 근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치로 가리까 말리까. 이게 작전실이거든. 올라가라. 기습해라. 하나님 작전 명령 내리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오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전실. 작전실. 예. 네. 거기서 기도하면 가정의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밖으로 나던 남편이 돌아오고 방황하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가정에 이 아무리 재정을 모으려고 해도 재정이 막 깨져나가고 빠져나가도 감당이 됩니까? 제가 이번 집회, 제가 소요일까지 집회인데 이런 원리들을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강력한 재정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의 방해가 있으면
이 인생의 멍에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 기름 문가닥에 멍에가 부러졌다고 그랬죠. 그 멍에를 부러뜨리는 기름붐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영적인 논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예,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 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박인민 목사가 사실 고민했어요. 제가 성대가 별로 안 좋아서 기도원 집회, 제가 오살리 기도원 주강사거든요. 예, 자주 가요. 예. 근데, 예, 천보상 기도원에서 나를, 그, 잘 안 부르더라고. 좀 섭섭하더라고. 아, 그런 건 아니야. 나는 불러도 갈 시간이 없어. 사실은 이 기도원이 너무 귀한 기도원이라는 걸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안양의 갈매산, 여기에 천보산, 이게 가장 많이, 그래도 제가 오살리도 많이 가지만, 예, 이렇게 그 고정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그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 교회도 가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못 가긴 못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원 왔다가 돌아가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거지. 교회 충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도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원은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는 기도원이 됐고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기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기도하면 정말로 진짜 민족 예?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를 연구하 그를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은혜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은혜 충만하네. 두 손을 들고 기도 시간에 살려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고난 내 영혼 속에 능력 충만한 기도 시간에 응답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응답 충만한 기도 시간에 고쳐주시네 기도 시간에 고쳐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능력 충만하네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그로리그로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초하며 묶인 게 펴지기를 주 이름으로 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께 박수를 연구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 그 이름의 선물을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이름과 보혈로 싸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세요. 네? 성도가 이기는 비결은 예수 이름과 보혈이에요. 아멘이시죠? 성령의 검. 네. 보혈의 능력. 그 이름은 곧 보혈의 능력과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캐리소라고 그러는데요 선포할 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검을 휘둘러야 돼요 그 순간에 원수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위로 받으러 가면 돼요 기도하고 나서 무슨 위로를 받아요 기도하고 나서 능력 받아 가야지. 이길 힘을 얻고 가야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곳에 와서 이제 민족 기도원이니까 민족을 위해서 제가 깊은 기도를 좀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뒷자리에 앉아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 감사한 거예요. 예.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가 신학에 침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명확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신학계에 침투해서 신학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 이름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이름을 그러니까 그 이름의 오리지널 네임은 예슈아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이름이 예슈아인데 예. 그 이름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찬송할 때 그때 내가 다시 올 거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해라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예슈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룩 하바 베쉐마 도나이 할렐루야 그들의 이름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팬데믹 전쟁 경제위기, 기근,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임을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깨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워치하라 그래요. 워치하라. 보라는 거죠.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춤을 출 겁니다. 네. 해가 솟아내 기운에 준비되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솟아내 기운에 해가 솟아내 기울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만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예수 이름을 능멸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이 전능자의 이름이에요. 그름 영혼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 얼굴이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려봤고 소경을 눈을 떠보게 했고 수많은 환자를 치유 수많은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냈습니다. 그 이름은 어둠의 영들한테는 얼마나 두려운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 여기는 특별한 목사님들이나 또 부흥에 인도하는 부흥 강사들이만 쓰는 이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평신도 때부터 예수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 평신도 때부터. 제 딸이 이감하고 오늘 시간에 기도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12시 반까지 맡아야 되니까 이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소문난 신유사학자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안수 받으려고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예,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9시만 되면 기도에, 기도로 올라가니까 예, 9시에 딱 앉으면 새벽 2시까지 예, 부부가 딱 앉아서 예, 5시간 기도를 채우고 내려와요. 예, 근데 기도하다 쓰러지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사모가 확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아 기도하다 순교하면 축복인 거야. 일어나 다시 또 막 기도하고 예, 못 쓰러지게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몸이 이상하게 예, 이렇게 돼서 뭐지? 라고 했는데 임신이 된 걸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몸이 안 좋죠. 예,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산부인과를 갔는데 보호자를 들어오래요. 나 처음으로 갔는데 또 들어오라니까 무섭대. 나 의사가 들어오라면 무서워. 들어갔는데 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의학적인 용어로는 고사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심장 소리 안 들리죠? 예, 이게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은 거는 아이가 죽었으니까 지금 당장 수술해야 돼. 예, 다음번에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면 내 집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마 이 사람아. 또 돌팔의 새끼 같아 저거. 사람들은 지가 아파놓고는 예, 의사가 진단해주면 돌팔의 새끼라고 그래. 나쁘다 진짜. 나도 그랬어. 저 돌팔이 의사 같다. 예, 예, 딴 데 가보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받아들여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수술을 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네, 곧 결정해서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3일 금식을 하자. 그래서 내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게 하셨잖아요. 난치병, 불치병. 3개월도 못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네. 근데 그때 제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지방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네. 지방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또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저한테 안수를 빨리 해서 고쳐놓고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도 능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 동생이 충남대 의사 두 명이 의사 전임 교수인데 동생들한테 꼼짝하지 마. 그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지 마. 내가 능력 있는 종을 보내니까 그 나한테 갔다 오래. 전차표 끄고 기아 지차표 끄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논산인데 가가지고 그 장로님 남편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가가지고 내가 들어가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어요. 벌떡 일어나 버린 거야.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하나님께 박수를 온가.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제 밥을 해줘가지고 먹고 이제 올라왔어요. 예. 그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이제 뭐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요즘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랑 개척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은 자기가 다 될 테니까. 근데 이제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다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밤에 또 기도하는 거죠. 예. 근데 병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으로 갔는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사인이 안 갔는데 왜 너는 개척하려고 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못 받군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살려줘야죠. 왜?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논리가 맞잖아.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뱃속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는 살아날지어다. 생명은 돌아올지어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뱃속에 뭐가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내려가서 병원 갔더니 아이가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한 달 전에 결혼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손가락 6개 달고 나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조마조마조마 했죠. 근데 너무 예쁘게 제 수준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별로 기분 나쁘세요? 아, 주님의 작품인데 뭐 제 수준이라는 건 뭐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참 그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에 대해서 청년 때부터 많은 체험이 있어요. 이런 간증을 뭐 수없이 해도 끝이 없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자랑삼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의지한 자에게는 여지없이 주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무릎을 꿇게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실래요? 저는 언제나 기도할 때는 저희 교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모든 예배가 끝나면 한 시간씩 기도하거든요. 예배가 기도가 한 시간 있어야 끝나요 우리는. 예,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래.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앉아 있으면 핸드폰을 보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손을 움직여가면서 손을 들고도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5분 동안 기도할 때 제가 안수 기도를 좀 시작부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돌면서 안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앉아 있으면 안수 기도 쉽겠지만 서 있는 게 더 좋아요. 예,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강사 목사님이 안 서고 터치하고 지나갈 때 하나님 내게 역사가 일어나게 그리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그 소원하는 바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 제가 3일 동안 여기서 집회를 하니까 시간 되는 분들은 시간 올라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이 정말 놀랍게 여러분 만지시는 거거든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5분 동안만 기도할 거예요. 5분 동안 내가 안수할지 모르겠지만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귀한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소유하고 모든 삶의 전쟁터에서 승전벌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니 이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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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 이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모든 사지백체의 모든 질병 떠나가라 떠나가라. 암세포 쏟아져 내릴지어다. 소멸돼 버릴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소멸돼 버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묶임 문제를 풀릴지어다. 모든 결박은 풀릴지어다. 하나님 면역력 고름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지게 하시고 올 때 믿음 갈 때 믿음 달라지게 하시고 올 때 표정 갈 때 표정도 달라지게 하시고 올 때 충성 갈 때 충성이 달라지게 하셔서 섬기는 교회에서 최고의 충성을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아버지의 기둥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이여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민족 기도원 아버지 천보산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원장님과 스태프들을 축복하시며 이 기도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기도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할머니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히 역사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올라오는 자들보다 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묶인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참으로 일생 잃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손에 복을 담아주셔서 손을 대령보다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보다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더러운 이
주시니 이 여기 은혜이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아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초한 그릇이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니 성전의 기둥이 되니 이 혼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무자욱을 만지오니 오 내 주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 죽게 들어 나무와 주님 들여라 기뻐하시리까 나무와 죽게 들여서 이 은혜 갚으리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싸우니 나가게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불러주소서 내 이름도 주소서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부르짖고자 이 성산에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기도의 향기를 올려보내는 남정과 예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산 아래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풀려져 나갔고 온갖 좋은 소식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어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일에 준비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손이 되기를 원하며 손을 대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발걸음이 타는 것마다 때가 맞도록 도와주시오 눈빛이 타는 것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오 저들의 사랑의 가슴이 부딪히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선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려 충만 이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민족 기도원 성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남은 생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